생년월일을 적고 자시고 하기 전에 내가 엄마를 보니까 이렇게 눈물을 앞에서 진짜로. 제가요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기가 막혀서요.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찾아왔어요. 내가 근데 엄마를 보는데 마음도 너무 울적하고 너무 슬프고 솔직히 엄마가 지금 인생을 다 누군가한테 바친 것 같아. 엄마의 인생은 없이 산 걸로 보이시고 또 처녀눈에 운이 별로 없었어. 조실부모를 하든가 부모를 잃으시거나 네. 따로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응? 맞아요. 일찍이 엄마 언니가 부모를 일찍이 잃으시고 또 사회의 초년에 빨리 나와서 생활을 열심히는 살아셨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덕을 보지 못했는데 엄마 이상하게 왜 엄마가 들어오니까 내가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아우 징그럽지? 얘기를 해보셔 오셨으면 내가 솔직히 내 입으로 못 꺼내겠어. 너무 기가 막혀서요. 네, 얘기해보세요. 제가 조실부모하고 20대 초에 남편을 만났어요. 네. 만났는데 재력가였거든요. 네. 제가 좀 없이 살아서 또 너무 잘해주는 거에 혹해가지고 빠져들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재력가긴 한데 매너는 있었어. 인간에 대한, 사람에 대한 도리는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 도리조차를 못해. 동물도 아니고 무슨 X대를 받았는지 성폭행을 당했는지 요즘에는 신랑한테도 성폭행을 당한다고 하는데 아, 뭐 이상해 엄마. 맞아요. 제가 결혼하고 2년은 좀 괜찮았어요. 네. 2년은 괜찮았는데 2년 지나고부터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도착증 있죠? 네. 다른 남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시키고. 어? 뭐야 그 남편이 네. 엄마한테 다른 놈을 데려와서 성관계를 시킨다고? 네. 그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한두 번도 아니고? 예, 예. 계속 몇 년 계속 지속됐어요. 임신을 하면 좀 나으려나 했는데 아, 전혀 상관없었어요. 그 사람은 그게 아예 생활화되어 있었어요.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폐기까지 했어요. 아, 엄마 그걸 왜 참고 살았어요? 제가 갈 곳이 없잖아요. 그냥 재력가니까 좀 기본적으로라도 아쉬움 없이 살아보려는 욕심이었는가 봐요. 제가 아니 하루는 뭐 두 명도 데려왔다 세 명도 데려왔다 반대로 저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하게 하기도 하고 진짜 입으로 칠피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. 나 지금 말문이 막혀 욕도 안 나오네.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뭐 부부끼리 바꿔간다고 요즘에는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성 뭐 이게 많기 말이 안 나와.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. 근데 그러면은 신랑이 엄마를 데려다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잠자리를 돌려먹었다는 소리네 한마디로. 네. 뭐 개새끼도 아니고 동네 개새끼도 그러고 다니진 않겠네. 응? 나중엔 아래가 너무 헐어서. 아니 그럼 엄마 그러면 남편이 이놈도 데려다가 저놈도 데려다가 김씨 데려다가 박씨도 데려다가 이씨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걸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으면 솔직히 엄마가 그래 금전을 보고 그랬다고 쳐도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. 내가 볼 때는 엄마도 아무리 금전을 본다고 해도 약간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고 신랑은 완전 개 변태인 거고 무슨 동네 개새끼도 아니고 저기 쓰시고 여기 쓰시고 심지어는 내가 뭐가 보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성행위에 그런 자세 그런 거를 이 남자한테 같이 똑같이 시켜보고 이 남자가 이런 자세를 하면은 이 남자한테 그걸 엄마한테 같이 흉내를 내고 맞아요 맞아요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가슴 아닌 가슴의 상처 또 몸에 대한 상처 막말로 엄마가 그렇게 애를 낳고 싶었으면은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. 그럼 그 새끼가 누구 새끼인지는 어떻게 알아? 응? 아니 엄마 근데 그거를 왜 그러고 살면서 엄마 내가 볼 때는 그거 때문에 엄마가 진짜 무슨 성병에 걸린다든가 걸린 적도 있어요. 걸린 적도 있고
소병만이 아니라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바람에 그래도 또 임신이 됐어요. 임신이 돼서 또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. 그 남편 아이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아기를 낳아도 전혀 변한 게 없더라고요. 남자들 끌고 들어오는 건 똑같더라고요. 아, 소름 끼쳐. 애 소름 끼치는 거 좀 봐봐 진짜. 제가 지금 얼마나 더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 기가 막혀요. 아니 엄마 지금 뭘 이러고 살고 저러고 살고야. 나와야지 당장. 그럼 뭐 먹고 살아요? 어? 아 밖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든가. 어? 도우미 이모들 있잖아요. 아이도 있고 저. 엄마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도 그러고 살아. 아니면은 위자료 요구를 하면 될 거 아니야. 이거는 안 놔줘요. 안 놔주겠지. 왜? 자기가 그러고 즐겼으니까. 왜 돈 있는 사람들은요? 왜 심심한 줄 알아?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하는 줄 알아요? 어? 일반 사람들이 구할 수 없는 것들. 돈이 있고 재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들. 어? 그러다 보니까는 별의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야. 이 새끼들이 돈이 많으니까 쓸 데는 없고 할 일은 없고 재미는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새록새록 신기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. 그럼 엄마 이거는 분명히 이혼소송이 가능한 거예요. 어? 근데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익숙해져 있었어. 솔직히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. 나가서 살 길이 무서우니까요. 엄마 뭐 설거지하고 뭐 그런 거 못해요 저. 그치. 어? 아줌마만 부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어. 하지만 맞아. 사람이요? 목숨만 붙어있으면 어떻게든 사는 게 사람이야.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을 뿐더러. 어? 또 노력하는 만큼에 살 수 있어. 엄마가 그러면 그거 못 놓고 살겠으면 계속 그러고 살아야지 어떡해. 근데 애들은 어떡해요?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엄마 아까 딸님 있다고 그랬는데 안 보는 새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알아요? 어? 그것도 무섭긴 해요. 미쳤나 봐 진짜 이 엄마가. 응? 엄마 정신과를 가봐. 여기 오지 말고 내가 이런 거 더러운 거나 봐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?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? 어? 뭘 어떡해? 마음대로 살아 지금처럼. 잘 좀 봐주세요. 뭘 봐줘요 뭘? 당장 때려쳐. 나 같으면 안 살아. 얘 나 같으면 씨 바지를 잘라버렸겠다 진짜. 아유 막말로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. 잠깐이긴 하지만. 잠깐이긴 하죠. 아 우리 엄마 정말 이거를 너무 안타깝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? 엄마야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박복하다고 해도 엄마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. 여자로서의 인생도 없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인생도 없어. 응? 내 자아를 잊어버릴 정도로 엄마는 거기에 무슨 동물처럼 길들여져 살았어. 어? 이게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? 응? 엄마 근데 제 얼굴에서 그게 다 보여요? 네 엄마 올바르게 사셔야 돼.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. 엄마는 일단은 없는 형편에 재력가를 만난 거 자체가 어? 그래 엄마 미모 정도면은 진짜 어디 빠지지가 않아. 오죽하면은 엄마가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마는 엄마 그거 내려놓지 못해. 욕심 못 내려놓고 재력이라는 거 내려놓지 못하면은 엄마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.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. 여기까지 할게요.